이대생들의 엑소이자 BTS 입학식 그날의 아이돌 이화여대 남성 교수 중창단 최기준, 이상돈, 황규호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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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자기소개를 이제 해주시죠. 저는 남성 교수 중창단의 단장 겸 헤드헌터 컴퓨터공학과의 최기준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환경공학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우리 남성 교수 중창단에서는 테너랑 그다음에 안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이상돈 네. 교수님. 야, 방금 이상한 이게. 저는 이제 베이스 파트 맡고 있고요. 가사 정리 뭐 이런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교라고 합니다. 우리 그 앞에 계신 분들도 같은 중창 단원들이신데. 아, 반갑습니다. 지휘와 편곡 노래 담당 한국음악과 원영석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 원영석 교수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음악대학에서 합창지휘를 담당하는 박신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성 중창단에서 솔선수범 역할을 맡고 있는 정치외교학과 김인환입니다. 남성 교수 중창단은 어떻게 결성이 된 건지 좀 여쭤봐도 됩니까? 저도 입학한 때가 이제 1992년도인데 아, 그러셨군요. 그때에 이화여대 교수 성가대가 이제 처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계속 성가대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활동을 했었고요. 1997년도에 마음이 맞는 분들이 같이 한번 모여서 해보자. 그럼 우리들끼리 한번 중창을 한번 하면서 다른 노래들도 같이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다 하는 뭐 그런 어떤 뜻에서 한번 뭉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뭉치게 되신 거군요. 어떻게 좀 교수님께서는 여기 합류하시게 된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우리 단장님하고 같은 이제 공과대학 소속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매년 OT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입생들이 거의 한 3,400명 이렇게 오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 교수들 이제 장기 자랑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춤과 안무를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흡족해 하셔가지고 네, 저보고 같이 좀 조인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 스카우트 저희가 들어오시고 네, 네. 어떤 춤과 안무를 하셨어요? 난 이런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이제 DJ 덕에 그런 아,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키워 아, 뭐 그, 아니면 쉬어 아, 그 노래를 우리 저기 황교호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류를 하시게 돼요? 뭐 저녁에 술 한 잔 이제 하고 뭐 노래방도 가고 그랬을 때 예. 거기서 이제 스카우트 일을 저는 다 교수님이 그러니까 캐스팅을 하신 거예요? 뭐 주로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선발 기준이 있으십니까? 일단 노래를 잘해야 그 된다는 부분은 당연히 돼야죠. 있어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는 우리가 또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인성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다른 교수님들한테 학과 교수님한테 좀 들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좀 보시면은 이렇게 좀 인물에 대한 부분도 좀 저희가 좀 고려를 해서 좀 약간 교수님 그랬었어요. 약간 뭐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귀염상이세요. 약간 예. 저는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아, 많이 들으시죠. 네. 약간 귀염상이 귀염상. 남성 교수 중창단이 세상에 알려진 게 2013년 입학식에서 이제 2대 스타일. 요게 이제 처음 선보인 댄스곡이라고 그래요. 네. 예. 그랬던 것 같네요. 이유가 조금 있습니까? 요 곡으로 좀 선택을 했던 이유가? 네, 보통 저희가 한 8, 9명, 한 10명 정도 이렇게 무대에 서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또 마침 저희 그 솔리스트를 맡은 그 에이스를 포함해서 또 다른 분들이 또 여러 명이 연구년을 가시고 그래서 제가 5명밖에 무대에 서지 못하는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강남스타일이라는 곡이 워낙 또 뭐 인기가 많았던 뭐 이런 곡이었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기회에 한번 안무와 해보자. 좀 곁들여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해서 그냥 강남 스타일을 2대 스타일로 개사를 해서 뭐 과감하게 한번 시도를 했는데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반응이 뭐 엄청 뜨겁고 그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아이돌 노래들 학생들이 많이 특히 좋아하는 그런 노래들 갖다가 좀 모아서 부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전까지는 어떤 노래를 주로 부르셨어요? 뭐 학생들한테 이제 축하해주는 의미의 네. 노래 뭐 오 해피데이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보통 중창단으로 많이 부르는 노래? 많이 부르는 오 해피데이 네. 오 해피데이 매해 입학식 무대를 위해서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오.
이제 그때 과연 어떤 곡이 가장 아, 선곡이 중요하니까. 잘 떠오르는가가 중요한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원영석 선생님께서 네. 제일 아마 그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매해 또 그 저 입학식에 이게 선곡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선생님들한테 어떤 곡을 했으면 좋을까요? 하고 이제 여쭤보는데 다들 잘 모르세요. 아, 그래서 이제 입학식은 2월에 있으니까 예. 전년도에 가장 인기 있고 학생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곡이 뭘까 아. 이제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그해 뭐 연말에 있는 가요대상 이런 프로그램에서 총정리하는 그런 네네, 결산의 자리에 거기서 이제 좀 저희가 할 만한 거 뭐 이렇게 항상 선곡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저희들 학생들한테 추천을 받는 걸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끝까지 남았던 두 곡이 이제 넥스트 레벨하고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넥스트 레벨 널 결국엔 내가 부셔 K-마마 두 곡이었는데 Yes I'll be your woman Yes I'll be your baby Yes I'll be whatever they can tell me when you're ready 헤이마마는 도저히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도가 아니라서 일단 헤이마마 서두를 강한 분이 치고 나가셔야겠다. 그렇죠. 이거 무대부터 꺾고 시작하셔야 되니까 이거는 쉽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아, 그 무대에서 안무도 하신다는데 춤은 어떻게 준비를 좀 하시는지. 그 저희들 멤버 중에 그 총무를 맡고 있는 우리 화학신소재공학과 교수님이 있는데 그 학과에 춤 동아리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지난해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계속 와서 저희들 안무를 좀 도와주고 있는데 그렇군요. 처음에 안무를 가져왔을 때는 거의 뭐 전곡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한 안무를 가지고 오는데 이제 조금씩 연습을 해나가면서 요거 빼고 저거 빼고 하나씩 빼나가고 네.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남는 거는 한 반도 좀 안 남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갖다 좀 저희들한테 좀 쉽게 바꿔서 네. 좀 하고 있습니다. 왼손, 왼손. 둘 다예요. 아, 이게 천장이 없어. 어디서 노는지를 모르겠어. 앞에서 노는지. 앞에서 노는지. 아니. 눈썹이에요. 네, 맞아요. 그쪽까지. 눈썹이에요. 아, 네, 그렇죠. 해볼게요. 해볼게요. 자, 하나, 둘. I'm on the next. I'm on the next level. 다시. 넥스트 레벨을 딱 처음 이렇게 선곡이 되고 들으셨을 때 좀 어떤 느낌이셨는지 노래 참 멋있다는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예, 저희가 이걸 진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랬는데 그 전까지 그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못 들어봤죠. 그럼 좀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너무 난감하죠. 네. 가사를 저희가 그래도 이 상황에 좀 맞게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가사의 전체적인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걸 이제 아무래도 좀 봐야 되겠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봐야죠. 네.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인지 그런데 그 넥스트 레벨은 찾아보니까 이게 뭐 SM만의 독특한 세계관의 있죠. 기초를 해서 예, 예. 뭐 블랙 맘바가 어떻고 메타버스 얘기도 나오고 있죠. 아바타 얘기가 나오고 야, 이게 광야가 코스모. 성경에 있는 광야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사들을 좀 이렇게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개사하신 가사를 좀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으르렁부터 한번 볼게요. 와, 네. 와, 네. 또 다른 늑대들이 볼세라 너무나 완벽한 내 여자라 내 요거를 이제 또 다른 늑대들이 볼세라 너무나 완벽한 내 새내기 이화가 부드럽게 너를 안고 너만을 위해서 나는 난폭해지고 네. 이대혁 이번 출간 볼게요. 이리 가면 대박나는 이대인데 가자 이대로 이화여대로 아하하 이대혁 이번 출구 아 요렇게 넥스트 레벨 이번 입학식 때 네. 함께했던 넥스트 레벨 I'm on the next level 이화의 새내기들 내 손을 놓지 마라 이화는 나의 무기 근데 이게 개사가 보통 다 새내기와 이화가 계속 들죠 뭐 단순합니다 이거 뭐 복잡하지 단순합니다 연습은 얼만큼 이게 좀 하시는 편입니까? 이게 한 뭐 한 2, 3개월 정도 하시나요? 사실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다들 이제 바쁘시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입학식이 2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하기 때문에 아 계속 이제 개인적으로는 또 연습을 또 하시죠? 개인 연습은 당연히 있고 이제 모여서 하는 게 다섯 번. 다섯 번? 네.
제가 이제 좀 박치에 가까워요. 근데 많이 틀려요. 사실 네, 춤도 어렵고 노래도 어렵고 그래서 많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학생들이 이것을 다 이제 즐거워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 뭐 영상에서만 봤던 화제 입학식 무대 한번 저희가 직접 한번 부탁을 한번 드려보죠. 박수로 청해서 한번 해줘 저희가. I'm on the next level, next level. Yeah. 이화의 새내기들 내 손을 놓지 마라. 이화는 나의 무기인데 광야로 걸어가. Yeah. 아란의 홈그라운 위협에 맞서서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우리 이화의 손을 잡아 나 절대 포기 안 해. I'm on the next level, the next level, the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next level, next level. 이화의 할 때까지 next level.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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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진짜 것 같아요. 정말 우리를 환영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굉장히 저도 보면서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제 뭐 우리 교수님이 맨날 그 엄근진이라고 이렇게 이제 엄숙한 모습만 보여주는데 학생들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네. 뭐 그런 그 댓글을 보면 저희들이 정말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잠시 좀 망가지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학생들과 상당히 가까워지고 또 학생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어떤 선생님들은 교수들이 너무 이제 뭐 가볍게 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냐. 그 학생들이 이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가 하는 걸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화의 첫 발을 딛는 그런 우리 학생들을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고 환영하고 축하해주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는 이 자리를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우리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세 분에게 내 인생에서 잊지 못할 그날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입학식 공연이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내년이면 이제 정년 퇴임을 하게 되는데 퇴임을 하세요? 네, 그래서 충창단에서 우리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또 좋은 학생들과 함께 또 즐겼던 그런 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대에 온 지 30년이 됐고 올해가 이제 31년째가 이제 들어섰는데 이 자리에서 많은 학생들을 만났었고 또 우리 중창단 멤버들도 또 만나고 떠나갔고 그래서 이제 응원을 하는 그런 자세로서 이제 떠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